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시험을 본 거 정리를 하는데요. 자, 봐봐라. 이렇게. 다음에 다양한 우주관 좀 옳게 설명한 것은? 그럼 우주관하고 물음표만 치면 돼. 이렇게 안 써도 돼. 정리할 때. 기억에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 근처에만 관측이란 말이 나왔어. 그치? 수성과 금성이 수금지화니까 태양 근처에만 관측이란 말이 나왔어. 기억에서. 그래서 수성도 태양 근처에만 관측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그치? 근데 맞추려면 개념을 확실히. 어떤 개념? 생각을 더 깊이. 어떻게? 지금 말아. 제가 그냥 이거 들어본 적 없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확실히 틀린 게 없으면 세모지. 근데 여기서 보면 기억에서 이게 나왔다며. 그 보기 이렇게 써 있었던 거. 그럼 보기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보기가? 근데 이 보기가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네, 확인해서 이게 기억, 답에 기억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러면 수성과 금성에 대한 관측에 대한 문제를 안 풀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존도 성격하면 어떻게 맞춰, 이걸? 수금지와 목토 천, 그치? 그냥 무조건 땡, 안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땡, 이걸 하지 말자는 소리였어.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결국은 수성과 금척, 태양 근처에만 관측이라는 문제는 있을 법 하거든. 나도 본 적이 있고. 그럼 문제풀이가 적어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그치? 뭐라고 써야 돼? 뭐?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소리를 들은 적 없다.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다 틀렸다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면 수, 금, 지, 화. 태양부터 수, 금. 그럼 태양 근처 맞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성이라고 지구 안에 있다고. 그러면 맞잖아. 상식적으로는 맞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완전히 틀리지 않으면 세모 쳐놔야 되지. 아닌 걸 지운 다음에 최대한 골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맞냐 틀리냐 라고 찾을 때는 할 수 없이 뭐 틀린 거라고 긋지는 않는 건 맞는데, 그치? 들은 적 없다고 모른다고 다 X 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OX를 판단해 갖고 묻는 문제라면 이거 공부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몰랐었던 거야. 근데 판단을 할 수 있었어. 수금지화 이렇게 수성 금성 지구인데 당연히 태양 다음에 이 안에 있으니까 태양 근처에서 내성으로 도니까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히 태양 근처에 있지, 지구보다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수성과 금성이 태양 근처에서만 관측하면 태양빛이 있고 그 옆에서 비친다는 거야? 또 그건 아니잖아. 그냥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이거는 뭐야? AB 은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 스펙트럼, 빛, 그지? 은하가 팽창하느냐, 축소하느냐. 화살표 길이는 크기지, 항상 거의. A파장, A. 흡수선이 이동된 정도. 옳은 것만 고르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 봐. A 모두 우리나라로 접근한다. 접근하면 청색편이하고 적색편이도 숙지한 적 있잖아. 스펙트럼이 청색인지 적색인지만 보면 되잖아. 도플러 효과 배우면서도 청색편이, 적색편이 안 배웠어? 배웠어. 멀어지면 빨간색, 가까우면 파란색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흑백이던데. 아? 전부 다 검정색이던데. 아, 그게? 아, 그러니까 흑백으로 인쇄만 됐다는 거지? 그러면 흡수선이 이동된 정도잖아. 파장 A인 흡수선이 이동된 정도 점. 화살표 길이가.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됐다고? 화살표 길이가 이거. 화살표 길이가 그냥 이동된 정도인데 그럼 화살표 길이가 어떻게 됐어? 길어졌어? 짧아졌어? 시험지 갖고 와세요. 자, 똑같은 상황으로
자, 맞추려면 개념을 공부하는데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개념이래. 맞추려면 개념. 어떤 개념을 몰라가서 팔았고, 그걸 확인해 봤냐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는 거는 이 내용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있잖아. 시험을 봤는데, 아니면 문제를 풀었는데, 네가 이거 틀렸어, 이렇게. 그러면 개념을 더 봤어야 돼. 그럼 지금 봤어야지. 그럼 그 개념을 써야 돼. 이런 개념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이 개념을 왜 못 봤어? 그치? 보통 때 공부할 때 이 개념만 알면 되는데, 이 개념을 왜 공부를 덜 했을까? 이 개념을 어떻게 오해했을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정지에 있는 철소부터 각각 A, B로 속력으로 파장의 소리. 그때, 이때 옛날에 수행평가한 거네, 그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 그지? 그래서 소리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야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틀렸다. 근데 이래서 왜 반대로 생각했어, 이걸? 소리가 클수록 파장이 왜 짧아야 돼? 진동수하고 소리 크기는 뭐랑 관련되는 거야? 전기를 세게 하면, 전기를 세게 하면 소리가 똑같은 파장인데도 목소리가 크게 들리잖아. 그지? 라디오에서. 소리 크기하고 파장수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요 높이하고 아니면 이렇게 삐질삐질삐질 고주파지, 그지? 조금씩이면 저주파고, 그지? 그러면 요 높이와 관련되는 거야? 소리의 크기는? 아니면 뭐랑 관련되는 거야? 자, 내가 맞은 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확실히. 그런 거 확실히 지금 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자, 탄수화물이 종류야. 그래서 녹말, 엿당, 탄수화물 종류 한번 이렇게 뽑아준 것 같은데. 자, 녹말은 세포벽, 세포벽. 세포벽 만들지. 녹말, 셀룰로스, 세포벽, 세포막, 세포벽. 똑같은 건데 이중으로 된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질문이 뭐야, 여기서? 정리한 게, 여기서 정리한 의도가 뭐야? 이게 네가 궁금한 거를 뭐였더라? 하는 생각을 쓰는 건 되게 잘했는데,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 이거에 대한. 그래야 발전을 하지. 한번 틀리면, 그 내용이 깔쌈하게 정지가 되어야 되면 탄수화물이 세포막도 되고 세포벽도 돼. 셀룰로스가 응? 세포벽이잖아, 그지? 그게 녹말이나 다당류, 이 녹말이나 이런 것들이 포도당이 결합돼 갖고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 꼭 그 쫄면처럼 쫄면 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 세포벽 아니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리하려는 내용이 뭐냐고. 자, 실제적으로 여기서 정리해서 가다는 뭔지 모르겠고, 탄수화물 종류는 됐고, 각각 그거 있고 쭉 지우고, 녹말 나왔고, 식물의 세포벽, 세포막. 그러면 써놓은 게 탄수화물, 녹말, 엿당, 포도당, 세포벽, 세포막 이렇게 써놨거든? 이거 관계는 하나도 없어. 차라리 탄수화물 땡땡 녹말렸다 포도당 화살표 좋고 세포벽 세포막 하고 딱 하면 한 줄로 끝나네. 이해되지? 자, 다시 탄수화물 하고 땡땡 녹말렸다 포도당 써놓고 여기다가 화살표에서 세포벽 아니면 세포막 세포벽 한 다음에 이게 뭐와 여기에서 뭐와 연결되는지만 딱 써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쓰고 이렇게 화살표하고 이렇게 땡땡하고. 이거 문제가 각각 가나다가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해놓고 그거의 종류를 가나다에 각각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를 그려놓고 이 다당류가 이거 셋 중에 하나고 이당류 이거 셋 중에 하나고 단당류 이거 셋 중에 하나인데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제일 큰 덩어리가
넌 포도당 주사 맞잖아. 근데 엿은 좀 늘어졌잖아. 그게 똥땡이 묻히면 녹말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덩치가 이게 크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녹말이 설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지금 말한 거를 나한테 설명 안 하고 여기다 써놨으면 다음번에 이 시험 문제, 이런 관련 시험 문제, 이게 틀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된 거 네가 틀렸던 걸 다 모를 수 있잖아, 고등학교 내내. 근데 이거 보고는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그지? 시험의 느낌은 정리가 잘 됐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좀 아쉽다는 거지. 남은 게 없어. 이걸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네. 자, 단백질 보고 펩시드 결합을 했어. 오케이. 그지? 그러면 펩시드 결합이 뭔지만 써놓으면 되네. 물이 빠져나오지. 그렇고 펩시드 결합 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지? 그럼 펩시드 결합만 써주면 돼. 한 번 더 생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펩시드 결합을 쓰고 요 중에서 뭘 몰랐다, 이걸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 이거 보기에 펩타이드 결합할 때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물이 빠져난다고 배웠기 때문에 빠져나는데 왜 생성이 돼? 하고 무조건 땡 이랬는데 시험 끝나고 이거 딱 보니까 생성되니까 빠져나오지. 네, 생성되니까 빠져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생성된다니까 땡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론만 공부를 하는데 이 이론이 표현이 이 어떤 이론들이 표현이 되면 이게 문제화 되잖아. 똑같은 구절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시키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서 발생하는 거잖아.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그 다음에 별빛이 연속 스펙트럼, 검은 선들을 흡수선이라 하는데 흡수선이 나타나는 까닭, 흡수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 알 수 있는 사실, 그지? 그럼 뭐라고? 흡수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이거 배운 적 없어? 네, 교과서에 나오셨구나?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아무거나 뭐 썼는데? 그러니까 별빛의 연속 스펙트럼을 해서 별빛에서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잖아. 아니야? 색깔이 다르면 별의 온도도 알 수 있고 별의 온도나 아니면 별이 날라올 때 거리.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썼어. 이상. 뭐? 그 기억 안 나. 뭐 이상 썼어. 그러니까 요거 별빛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흡수선이라는 흡수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자세한 거고. 그럼 흡수선 전에 연속 스펙트럼인 별빛을 보고 뭘 추측하느냐 이것만 쓰면 되잖아.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못했다니까. 시험 볼 때. 자, 알았어.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야? 그래프는 거리에 따라 천체의 후퇴 속도, 그지? 물량으로 멀어지는 거, 팽창 속도, 그러면 허블 상수, 그지? 아, 이런 계산 강수. 그래서 허블 상수 식은 몰랐어? 알았는데. 아. 그 V는 IR이라고 치면은 V는 IR? 네. VRR은 이거는 전압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각각이 뭔지를 몰랐을 때요. 그러면 허블 상수는 후퇴 속도라며. 그러면 뭐 H는 V분의 I 이렇게 됐을 때 몰랐다고? 네, 그 식을 아는데 그 식에 각각의 값을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값을 뭘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메테인, 메탄,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는 거나. 이거 외워놨어야 되네, 퍼펙트하게 화학 반응식. 네, 메테인은 NH4라고 써. 이건 염산이고. 이건 암모니아. NH4는 암모니아고. 네, 근데 그거를 메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아. NH4라고 써가지고. 아. 여기 그. 이게 질산. 네, 근데 메테인. 여기는. 이건 메테인이고 CH4인데 반응물은 이게 N이 있는데 생성물에 N이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잘못됐나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거 루이스 전자식은 이거는 실수요. 그 전날 배웠는데 그지?
최애걱정자를 점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저 이건 실수고, 이건 부분적으로 알고, 그지? 이것도 부분적으로 외우고, 이것도 별빛인데 부분적으로 외우고, 공부를 다 알아봤은, 하다 말았다는 느낌. 이것도 부분적으로 한 거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한 거고, 이것도 부분적으로 한 거고. 저 여기 이 과학으로 나온 거는 전부 다 부분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를 했잖아. 부분적으로 공부한 거를 했는지, 이 부분적으로 했는지 완벽하게 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잖아. 문제를 풀어갖고 틀린 문제가 되면, 어? 그래가지고 요걸 다시 부분적인 걸 확인을 해서 요걸 다 확실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또 해보니까, 아, 이제 잘 풀만하다. 잘 풀린다. 그랬을 때 이제 공부가 끝난 거잖아. 1차로.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는데 자꾸 틀리는 걸 보면 이걸 요점 정리해서 또 암기한 다음에, 예? 요거는 확인하는 거고, 문제에서. 맞아? 응? 이거는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또 푸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요 부분적인 거 막 굉장히 매달려서 열심히 하지. 그 일부 딸리는 문제 조금 풀고.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요만큼은 나갔는데, 이만큼이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60점이고, 그지? 문제 풀고 완전히 확인해서 다시 문제 풀면 80점짜리 나오고, 요점 정리하고 다시 완전히 문제 풀어야 90점짜리 나오는 거거든. 그럼 공부한 만큼 나온 거야, 과. 그렇다면서도 또 수학은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진짜 한 권을 풀었고, 그지? 학교에서도 풀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뭘 몰랐어? x 플러스 1의 3승을 나누면 나눈. 나머지가 이거고, 그지?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는 rx면. 이거 푸는 일반적인 문제로 이거 여러 번 풀어봤을 텐데. 두 개 나오는 거. 이걸 3승이고, 여기 2승 나오면 이걸 또 해갖고 이걸로 나누잖아, 2승을. 그래서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1 넣고서 해서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틀렸어? 모르겠어. 막 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온 숫자가 보기에 있길래 찍어서. 어쨌든 그럼 15번은 이거 15로 나눠주는 거지. 거꾸로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15로 나눠져가지고, 여기 나머지를 해가지고, 그지? 진법 설명해줄 때 옛날에 한번 해준 것 같기도 한데 안 해줬나? 했어요. 근데 틀렸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이거 특이하니까 알아둬라. 진법 변환된다. 이렇게 한 번쯤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또 알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로 세로 만들어서 최대 넓이, 넓이 최대니까 이차함수로 만들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꼭지점에서 극대값 극소값 구하면 되네. 아, 그건 생각했어? 근데 식을 만들었는데 계산이 틀렸어? 아니요. 그럼. 오케이.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안 되면 좀 연습 부족이라는 거네. 이것도 연습 부족이고. 이것도 연습 부족이고. 문제를 안 푼 게 아니라 연습 부족인 거지. 요거는 유리, 이거. 이걸, 오빠, 이거 위에. 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Z하고 Z바 있을 때 이 바 신경 써야 되는데 요거를, 했다고. 연습 부족이 돼, 그러면. 그지? 이거는. 2차함수하고 1차함수와 서로 다른 주점이 만난다는 것은,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나,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주점을 판별식 구하면 되지? 네, 근데 이건 서술하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 서술하라의 문제. 그럼 서술하라,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서술하니까 계산을 쓴 다음에 사이사이에 뭐 R을 조금씩 써주면 돼.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계산 과정만 써도 돼. 아니 근데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풀 때 이거든 이거에서 풀잖아요. 그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쓰래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번에 한번 설명해줬잖아. 이게 X축이고 이제 2차 함수면 판별식으로 구하지. 그럼 이게 이 판별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Y가 0이잖아. 여기가 2차 함수고. 그럼 2차 함수는 0 같다고 놓고 판별식 구하잖아. 맞지? 똑같이 이거는 2차 함수는 1차 함수 이렇게 놓고 교점 구하는 거고 이것도 교점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쓰러기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교점을 구하는 거야. 교점이란 말만 나와도 많다고. 여기 이거 열립방정식 해도 되고. 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 점을 구하지. 에? 2차 방정식에 이 두 점이 있는 것은 요 2차 방정식과 요 역, 요 y는 0, 그치? y는 0, y는 0인 여기는 y는 0, y는 2차 함수의 교점을 구한 것과 같다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그지? y는 0과 y는 2차 함수의 교점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y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교점을 구해도, 연립 방정식을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교점이. 요거를 이렇게 해놓을 뿐이요. 이거를 옆으로 눕혔을 뿐이요. 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0이라고 치면 이렇게 갈 수 있지? 그 교점이 이거라고. 그래서 먼저 이걸 배운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것 뿐이요. 또 다음에 이거는.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거. 이제 등식의 성질수래요. 에? 등식이 여기 x하고 여기다 x를 썼을 때 1 집어넣으면 안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여기 0대 복지 0대 거 그럼 나오잖아. 그러면 a, b 미지수 두 개를 없앨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 월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을 때잖아. 이거는 x는 2 넣을 때 이 양변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다 0이 돼버리고 요거만 하니까 여기는 상수가 나오고 요거는 미지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넣으면 연립방정식이 나오지.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그 연립방정식을 하면 이식과 이식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숫자 몇 이거는 몇 하면 또 요거를 개수를 바꿔주면 이것과 이거를 또 항등식으로 만들든지 합차공식으로 쓸 수 있지. 그걸 말로 설명하면 돼. 그러면 설명하다 보면 거기에 주석 분립은 맞았다고 한다고. 니네가 이런 서술형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공식 설명해줄 때 이건 왜 나온다고 생각한 거를 더 봤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점차 이런 추세로 늘어나.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네가 알고 있는지 쓰라는 거야. 계산만 하지 말고. 어? 그럼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한 이유만 간단간단하게 써주면 된다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자, 이거는, 자, 계산하니까 그냥 계산하는 이유 쓰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 부족, 연습 부족, 이것도, 연습 부족, 이것도 연습 부족, 이것도 연습 부족. 그 뭐, 수학은 거의 뭐 연습 부족이, 그지? 예? 그 뭐, 서술형을, 이유를 쓰는 거를 설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지? 예? 그니까, 서술형 설명해보는 연습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 계산만 하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점수가 훨씬 더 나올 거야. 계산을 하면서. 근데 내가 이 계산을 하면서, 서술형 쓰고 계산하면서, 너한테 맨날 요구했던 게 연습장 쓰라고 했는데, 연습장을 안 쓰니까, 계산하다 틀려버리면 복원이 안 돼. 연습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책에다 풀잖아. 그러면 이거 서술형 어떻게 할래요? 계산하다가 저렇게 틀리면 어떻게 할래요? 연습장을 써야 길게 해서 연습하지. 그래서 연습장 안 쓰면 안 된다고. 첫 번째 거는 뭐였어? 문제 안 풀면 안 된다고 했고, 반복 문제. 수학은 문제 안 풀면 아는데, 연습장에서 안 풀으니까 효과가 쩔을 거야. 맞아?
자, 사회, 이거는 뭐야? 밑줄 친 자료의 성격. 그 자료를 해석을 못했다고? 공부를 하면 된다. 뭘 공부해야 돼? 이렇게 써놓으면 다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너한테 이거를 왜 시험 보자마자 바로 안 해주고 지금 하냐면, 어? 이런 거 왜 정리했냐, 이거? 뭐하러 시간 들여본 거 아니야? 뭐하러 하는 것 같아?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에? 다시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어. 숙제냐? 미쳤냐? 이걸 왜 써? 시간 낭비하고 그냥 쉬지. 다시 봤을 때 효과적으로 내가 틀린 것만 다시 딱 보고 내가 틀린 것만 다 모아놨다고 쳐봐. 이거 달달달하면 뭐라고? 원래 내가 점수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점수 나서 틀린 것만 했다. 그럼 이만큼부터 올리고 시작하잖아. 여기에서 좀 몇 개 잊어버려도. 아니야? 그럼 공부하면 이거 살아나지? X친 거? 그럼 여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지? 뭐 이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다시 봐서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공간정보기술, 이게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거 아니야? GIS? 공간정보 시스템, 테크닉, 기술. 그치, 이게 공간정보는 GIS. 공간정보 시스템. 이게 중학교에 나오는데, 중2 거에. 안 봐서 틀렸다는 거지. 이거는 뭐야? 사실을 눌러선 갈등 해결 방법.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 이거를. 아. 가치 갈등 해결하는 걸 썼어요. 그 갈등인데, 가치하고 가치 갈등과 사실 갈등이 나눠져 있어? 네.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고, 그런 시대에서는 목차를 기억해야 돼. 큰 목차를 빼먹고 사이사이에만 누르니까 이게 딱 완벽하게 딱 짜여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응. 환경. 응. 간척싸움. 간척싸움이면은. 환경 가능론. 네. 환경 가능론인데. 결정론이라고 썼어요. 가능한가 하고 결정.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몇 개가 제일. 저는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론이 없었어요. 환경이 결정하고 환경이 가능하고 환경을 발발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 공간 정보랑 이런 거 보면 공부를 하기 세세하게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지? 짜임새가 들었나? 불안한 문제. 문제만 풀어봤어도 이거 다 해결됐을 텐데. 아니야? 그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만 몇 개 읽었어도 이게 해결됐을 텐데. 자, 이거는 뭘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는 암기가 너무 작았고, 암기가 이제 정리가 덜 됐다는 거지. 그지? 그럼 요점 정리라도 대략적인 요점 정리는 틀이라고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데 그거만 했어도 요점 정리만 해봤어 문제 들 안 풀고 요점 정리만 했어도 맞췄거든 다 했었는데 했어? 그러면 요점 정리 얘기가 나왔어? 네가 알지 나는 몰라 공부를 네가 했기 때문에 요점 정리 했는데 요거 요점 정리해서 요거 차차 찾아봤어 나와? 모르겠어? 기억 안 나. 그래, 요점 정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났네. 요점 정리 나오는지 모르네. 그럼 요점 정리를 하고, 이거 왜 봤어? 이거 반복해갖고 20번, 30번 보기 위해서 이걸 쓴 건데, 그지? 어? 기억 안 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자, 다음, 국어는? 근데 이거는 서술성의 특성에서 뭐? 뭐 모르는 거야? 표현법? 비유법? 용어? 내용? 자,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도 틀렸다. 그러면 어떤 걸 공부했는데 틀려? 뭔 소린지 못 알아먹는 게 뭐냐고. 그거만 써놓으면 다음에 이것만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 부분의 조건, 가부정책 사회구조 힘들었다 라고 생각한 부분, 정답 부분 섞여서 A 틀렸니? B도 틀렸다? 본문 필기 봤으면 됐다. 본문을 봤으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본문 보면 안 썼다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B는 맞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서술형 답을 나온 서술형 답 나온 것 중에서 A는 완전 다른 걸 썼고 B는 이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A는 생각한 부분은 완전히 아니고 B는 맞았다고 정답 부분이 섞여서. 근데 A가 틀리니까 B는 맞는데 틀렸다고 생각했다고. A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쓴 거냐면, 이렇게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이 부분을 제가 A라고 생각했는데. A 부분이 뭐야? 네? A 부분이 뭔데? 자,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니까 다음에 볼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 B를 직접 쓰면 돼. B하고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A, B를 답으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답을 여기다 쓰면 되잖아, 정리할 때.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지, 왜 그 답을 생각했는지를 번복하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네가 나중에 이걸 쓴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근데 써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지. 오답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럼 오답 정리를 어떻게 짧게 하고, 그지? 오답 정리를 어떻게 줄여서 하고, 이런 걸 지금 배우는 중이잖아. 시험도 분석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차분히 생각하면 뭐를 보고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정답을 보니까, 정답은 어떤 부분을 보니까 알겠냐 써야 된다는 거지. 좋지? 그래서 시적화자의 태도, 시적화자의 태도란 단어가 몰랐어? 아니면 시적화자의 태도를 고르는 방법을 몰랐어? 그 시적화자의 태도란 용어를 몰랐어? 시적화자의 태도를 여기 본문에서 못 갈랐어? 몰라서 했는데 뭘 몰랐냐고. 본문에서 못 갈랐어요. 못 골라면 그 어느 부분을 골라서 뭐 대충 찍을 때는 어떻게 찍었어? 그러면 시적화자의 태도, 감상, 느낌, 어조, 분위기는 서술어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럼 서술어 보는데 그 서술어에서 이게 객관식, 이게 서술형이야? 거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서술어, 이 시 제목이 뭐야, 그러면? 시적화자입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 나, A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정리할 때는. 그러면 시험지를 맨날 갖고 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시의 제목을 쓰고 나시의 어느 부분에서 시적화자의 태도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지. 기억님 공통적 표현기법. 그럼 표현기법 중에 뭐 몰랐어? 고치지 않으면 됐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피드백 몇 번 받았으면, 이것도 문제 피드백, 틀린 문제 피드백 받았으면, 그치? 이것도 정답 피드백, 문제 피드백,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 오답을 정리를 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만, 오답 정리를 하면서 오답을 틀리는 거를 맞게 접근하는 접근 방법만 해소해도 한 개 틀리든지 다 맞든지 했을 건데. 그지? 그럼 결국은 국어를 공부를 했대. 국어를 공부해서, 국어 뭐 해줘야 되냐?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 오답 정리를 하면 문제를 일정 부분 풀어야 된다. 이 틀린 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해소를 해야 계속 메꿔놔야 모의고사도 잘 보고 내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 내신에 있는 내용 자체, 그지? 가 아니라 배경이 되는 지식이나 이론, 이쪽은 부족하고, 그지? 그래서 배경 지식과 이론 하면서 선생님이 저기 유튜브에다가 저기 뭐더라, 수사법도 올리고 뭐 맞춤법도 올리고, 그지? 에? 용어도 올리고 다 올렸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 네가. 맞지? 왜 그러냐면 영어도 밀리고 수학도 밀리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확보하고 풀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뭔가를 하고 그럼 학교 시간, 그럼 나한테 와서 시간, 그래서 집에서 시간, 이렇게 꽉 짜가지고 주말에 시간 해서 이거를 다
다 해도 빡빡하게 해도 왜 못 나갔냐면 속도가 지금 빠르지 않다는 건데 속도 악착같이 속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속도를 늘리라고 재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지? 체감한 것보다 훨씬 다르지? 맞아? 야! 중학생한테 봐봐 네 동생한테 초등학생인데 중학교가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해 뭐 천천히 깔끔하게 천천히 정리해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 되냐? 팍팍팍팍 써야지 아니요? 똑같아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자 영어는 억버 몰라서 찍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문법을 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거? 문법 수동통 문법 빈칸은 단어 순서 배열 책 다 나누는가 근데 이게 교과서랑 맞춰서 나오지 않았냐 니네 빈칸 모의고사 주제 그 결국은 영어에서 이것도 영어는 이 틀린 거 보면 기본적인 그 문법이라고 해봐야 두 개 틀렸으면 만약에 세 개 틀렸으면 많이 틀린 건 아니거든 전체에서 아? 그러면 문법은 정리하려고 그 전에도 이렇게 문법 노트도 쓰고 이것도 쓰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을 하면 빈칸 내용이나 주제나 뭐 이런 거 순서나 빈칸 내용이나 이것도 그 안에서 배운 걸 거 아니야 그치? 착각인데 그럼 어법상 이 두 문제 어법 두 문제 빼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 안에서 교과서 내용이나 그 배운 내용 그지 쫓아갔으면 두 개 틀렸으면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점수였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지 왜 그러냐면 교과서 내용 더 외우고 좀 걸만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첫 시험 보면서 그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의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국과사 플러스 모의고사 그지? 그거 얼마큼 봐야 되는지 이거 줄거리만 외웠어도 됐지? 내용 그거 풀어갖고 여러 번 풀어갖고 이것만 내용만 특별히 더 공부 안 해도 내용만 철철철철 외우면 충분히 풀게 나오잖아 국과서도 그지? 그러니까 기본 치면 어법 두 개 틀린 건데 어법 이 두 개 틀린 거 글쎄 해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니까 이제 장기전으로 꾸준히 해도 됐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생해버렸잖아.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생됐냐면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놓치니까 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 속도를 빨리 안 한 거야 속도를 못 낸 거고 막판에도 했어 그때 조금씩은 했어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고 조금씩 더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템포가 똑같았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천천히 그러면 뭐 한국사 과학 공부를 했다고 쳐 그치? 근데 낮게 나왔어 이거는 개념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개념을 했어 그게 보이는 거는 그럼 평면적이잖아 문제에 끌어가야 입체적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억니은에서 골라라 이런 것들 보면 고르다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조금 헷갈려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치? 그 체크하는 거를 틀려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럼 맞출 수가 있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꼼꼼히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너 꼼꼼히 천천히 봐 문제를 풀면서 틀린 거 하고 개념을 하나씩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는 거야 왜? 공부를 두 번 해야 되잖아 문제를 두 세트 풀면 공부를 세 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지 거기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지? 문법도 그러니까 야 뭐 문법도 내가 문법 노트 있니? 문법책 쓸거 있니? 문제 확인할 거 있니? 기본 문법책 있어서?
확인할 거? 틀린 거 거기 체크하게. 비보문 법칙 있냐고. 나 봐봐. 국어, 영어문 법칙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기본이 되면 찾아서 정리하고. 있어? 이게 계속 3년이 반복되면, 어? 수능 문제든 뭐든, 그 틀리는 법은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글의 순서, 단어 뜻, 문맥, 이런 거는 EBS나 모의고사도 할 수 있지만, 기본 문법 나오는 거는 내신형 문법하고 수능형 문법이 또 다르다고. 그럼 확인할 게 있어야 되잖아. 맞냐?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문법? 문법에서 두 개 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다 봤으면? 범위가 무수히 많은데 범위를 이렇게 특정해졌는데 그거를 클리어를 못한 거잖아. 올 범위에서 낸 게 아니잖아. 문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범위나 영어 문법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니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클리어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건 문법적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맞아? 자, 사회는, 뭐, 이 객관식 잘 봤으면 일정 부분 공부한 건데, 전체 스케일에서, 그지? 이게 개념 공부하면서 뭘 뜻하는지 한번 생각하지 말고 문제 풀고 틀려면 내가 설명을 해서 더 추가로 해주겠으니까. 그래, 속도가 나오잖아. 속도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하면. 수학은 많이 투자했어. 문제도 많이 풀었어. 숙제 났어. 그지? 그러면 활용 파트, 이게 네가 어려운 걸 못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3등급 문제까지만 풀고, 어? 수학이 6권이야, 얘야. 그러면 하나, 두 개 풀고 너 지금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건데 요거는 하나도 안 풀었다고. 그 1, 2등급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1, 2등급을 풀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똑같아, 지금 뒤에서 하는 애들. 어? 고등학교 나가서 1, 2등급을 하나도 안 풀고 푸니까 맨날 2등급, 3등급 나오다가 지금 1등급 문제 지금 한 8권, 7권 푸니까 수학 100점 나오고 그런 거예요. 3등급 나오다가. 안 풀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그럼 풀어야 돼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풀면 늦어 또.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겸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영어는 문법 책을 정리하는 게 있어야 되고. 자, 국어는 이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된 필기, 표현기법, 표현비법 찍어놨지 내가? 한번 옛날에 방학 때마다 한번 해주고, 그지? 계속 나와. 서술상 특징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틀린 것만 피드백해도 나중에 해결이 돼, 금방. 요거 찾는 거? 요런 거? 금방 끝나. 이것 때문에 틀리진 않아, 애들이. 몇 번 해보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디 나와? 네가 작품 해가지고, 이거 작품 설명해달라고 했으면, 몇 개 작품 녹화를 해놨으면, 여기 이거 직위법이다, 이거 능률법이다, 이렇게 다 해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끝나, 몇 개만 했으면. 이게 문제지는 않아, 나중에. 윤사. 안 왔어? 한국사. 하지마. 답지 나왔어. 둘 다 어떻게 됐어? 결과. 둘 다 결과 어떻게 됐어? 넌 체크 안 했잖아. 평타 쳤어? 평균보다 높아, 나서. 평균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한데. 둘 다 높아? 쟤 이거 지금 갖고 있어? 지금 오늘 5월 며칠이지? 여기네, 그지? 자, 그러면 쭉 뭐 이게 이렇게 하루에 약속 있어서 이걸 다 날릴 수 있냐? 지금 고일이지 저렇게 해서. 이게 계획이 아니지, 배운 거 복습이면, 그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영어 30분 할 거, 세트로 영어 할 거, 수학할 거, 이거 두 개를 짜고, 그치?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영어할 거, 수학할 거를 짜고, 그 외에 나머지 과목을 두 과목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수학을 따로 잡으면, 이 나머지는 수학 안 한다는 거야?
매일 영어하고 수학을 세트로 짠 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국어, 과학, 국어, 윤사, 사회, 또 과학, 뭐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 아니야? 영수는 매일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진도 자태 보면 국어, 영어 치면 영어를 왜 여기다 짰지? 이거 짰으면 책으로 짜야 되는데 국어 지금 진도까지 이 진도 여기까지 하면 다음번에 진도까지 어떻게 해? 중간고사까지 처음부터 다 하는 건데 한 번 기말 볼 때까지 다 하는 거라고 한 번 여기서 국어 한 번 다 여기서 한 번 다 여기서 두 번 다 이렇게 그래서 다섯 번 열 번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짜는 게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10회독이 됐다는 것은 그치? 과학을 네가 열 번쯤 썼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펴. 그 펴. 일상표에서 이 일주일에 뭐라고 한 세트를 나가면 이 한 세트에 영어 시간 따로 정해지고 수학 시간 따로 정해지고 여기는 여기 시간표가 학교에서 과학 들었으면 과학하고 사회. 근데 여기서는 진도를 이만큼 나갔으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요거는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 다음 주에는 뭐라고? 1주에는 교과서 중심, 2주에는 뭐라고? 문제집, 수행평가, 3주에는 뭐라고? 요점 정리, 4주에는 문제 풀고, 5주차에는 문제 틀린 거, 틀린 거 다시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뭐 이만큼 날라갔어, 이만큼 했어, 이만큼. 자, 솔직히 이만큼 해서 지금 중간고사 나간 거 하나도 없잖아. 기말고사. 그럼 다 날렸어. 그러면 시작해야 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 아니야? 23일? 그럼 몇 주 남았어, 지금? 응? 지금 몇 주 남았어? 기말고사가 몇 주 남았냐고. 모르겠는데. 지금 21일이야. 그럼 기말고사 언제쯤 보냐고. 7월 좀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6월달하고 4주, 5주, 6주 남았네. 그럼 6주. 자, 6주가 남았으면 치면 기말고사 전체 다 보낼 때까지 기말까지 과목별로 자가 이렇게 7일을 치면 전부 몇 과목이야 이게? 니네 영수 빼놓고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빼면 야자 시간에 남는 시간이 1시간밖에 더 있냐?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하루고 그지? 그 다음에 요게 전체가 하루잖아. 그러면 토요일 하루가 있고 일요일 하루가 있잖아. 맞아? 어? 그러면 이 영어 반절 수학 반절 이렇게 쓰겠지. 모자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에 5시간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월화수목금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5시간 정도씩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일주일에 네가 가진 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풀로 뽑아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5시간을 더 늘려서 12시까지 한다고 치면 20시간 있는 거야, 그지? 20시간. 20시간씩 몇 시간 있는 거야? 5주니까 100시간 있는 거야. 100시간을 쪼개가지고 영수 외에 나머지 과목을 다 해야 돼. 다섯 번씩. 그러면 영어 수학 빼놓고 몇 가지야? 국어 또 국과사 역사 또 윤사 또 뭐 있어? 기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은미체도 들어갔지 아 은미체도 하나로 치면 그럼 은미체 하나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러면 일곱 개로 이걸 나누면 그지? 100시간을 7로 나누면 7이는 7, 7, 5, 35. 그럼 15시간? 15시간 안에 국어를 다 끝내야 돼. 12시까지, 12시, 1시까지 공부하더라도. 과학도, 역사도.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봐봐. 이게 15시간이지. 응? 그러면 내용 공부하는데 얼마큼 쓸래? 30%? 3시간? 3시간 안에 다 기말고사까지 다 봐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3시간 안에 뭐 그지? 한 뭐 문제 푸는데 얼마? 5시간? 6시간?
그지? 이거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또 3시간,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최종 정리하면서 빠진 거 프린트나 이런 거 보는데 3시간, 그지? 그럼 문제 풀 시간도 6시간밖에 없고, 공부할 시간 3시간, 정리할 시간 3시간, 또 최종 정리 문제 풀고 또 하는 거 3시간, 이 정도밖에 없어, 한 과목에. 그러면 네가 지금 상황에서 2주 정도를 밀리면 얼마큼 시간이 되냐면 6주에서 4주니까 여기서 80시간이 줄어드니까 한 6시간, 7시간에 한 과목 다 하고 시험 봐야 돼. 이걸 풀로 채웠을 때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신을 대박을 친대. 네가 이만큼 내신을 맞았어. 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옛날 방학 때부터 이렇게 해온 거야. 근데 지금 요만큼 남았어, 두 달이. 애들 다 그래. 너랑 똑같아, 지금, 고1 애들이.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아니야. 이렇게 떨어져, 다. 전부 다. 왜? 안 해, 또 이렇게. 중학생 같이. 이렇게 한 달만 해. 이거 했던 거 생각도 안 해. 그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똑바로 짜서, 뭐더라? 아까 내가 말한 그 생활 누적 기록보다 일주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몇 번 할 수 있어? 100시간이니까. 이게 10시간이니까. 이거를 곱하기 5로 5번. 그러면 5개, 요거 한 번당 몇 번씩 해야 돼? 한 3번씩? 2번씩? 최소한 국어 2번, 과학 2번, 역사 2번. 그지? 그러니까 5일이니까 한 과목씩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주말에 이거 최소한 해야 되지. 맞아? 그러면 영수를 이렇게 계속하고 영어 총체로 다, 수학 통째로 다 이렇게 하게 돼서 좀 미련하니까 3시간 영어하고 한 과목하고 3시간 영어하고 뭐 수학하고 한 과목하고 3시간 또 영어하고 한 과목하고 이날은 3시간 수학하고 영어하고 3시간 하고 한 과목하고 3시간 하고 한 과목 이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짜지 않으면 기말고사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착이 되면 굳어진다고. 그게 더 무섭다고. 네가 이 점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 이 올라가는 템포로 또 올려줄 수는 있는데 이 점수에서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올려봐야 여기라고 또. 그러면 차이가 이만큼 나. 한 번 하고 세 번째 되면 여기잖아. 이만큼 차이 난다고. 레벨이 달라져 버려. 근데 네가 이렇게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한 번만 올리면 여기는 네가 원하는 그 선생님 되는데 안정빵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거야, 네 목표로. 근데 너는 지금 자 봐봐, 그렇게 서둘러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절실하면 누가 만들어서? 다시 나 못 만들었어. 네가 공부하는 거야, 솔직히. 그리고 너 안 억울하냐? 야, 나 봐봐, 성실하게 12시까지 앉아갖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열정적으로 안 해? 해가지고 공부 안 하는 애처럼 이상하게 되면 안 억울하냐? 자, 다른 얘기 안 할게.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두 글자. 그래.